호흡은 맞춰야 돼. 뒤로 빼자. 우리 리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브론즈 실친이 오랜만에 놀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뭘 할 거냐, 탱커 배치고사 볼 건데요. 어떻게 보냐, 제가 대신 브리핑해주고 사운드 플레이까지 해줄 겁니다. 과연 그랜드마스터가 대신 사플해주고 브리핑해줬을 때 브론즈 티어 배치고사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렛츠고 가봅시다. 내가 이걸 끼고서 브리핑을 해줄 거야. 너 어차피 사플 안 되잖아. 그걸 대신 해주는 거지. 바로 이거로 말이죠.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오르빗 F. 일단은 이런 심플한 무광 스타일의 헤드셋이네요. 맞아, 이게 내장파 필터가 있어. 마이크 이걸로 써도 돼. 꽂으면 되는데 이게 내장파 필터가 있어가지고 마이크 음질이 되게 좋대요. 근데 사프를 어떻게 대신해줘? 내가 사프를 듣고서 여기에 누구 있으니까 조심해라, 저기 누구 있으니까 조심해라. 가능하지? 가능하지. 왜 가능한지 알아 그게? 왜 가능해? 아, 하이퍼엑스 오르빗 헤드셋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 운반이로 떠납니다. 오케이. 야 근데 잠깐만, 네가 진짜 직접 들어봐. 좀 뭔가 입체감이 살아있어. 어, 뭐야, 골드가 잡혀? 첫 판부터? 사운드가 뭔가 좀 풍부한 느낌이 드는데 넌 체감 안 되지, 근데 잘. 오케이, 오더 갑니다. 상대 겐지 있어요? 어, 너 유리해. 지져, 지져. 오! 문제에서 혼방으로 중간 갈라줘. 중간 갈라줘. 중간 있는 거 아니야? 디바 포커싱, 여러분들 겐지 조심. 소만한 포커싱, 나이스 커. 때려, 때려, 때려. 타이어 조심. 타이어 온다, 타이어 온다, 타이어 온다. 피해! 피해! 나이스. 온다! 아! 겐지 겐지 빠져. 왼쪽 있어. 겐지 포커싱. 아! 롭! 아! 저 내려가서 지져. 난 죽을 것 같은데. 궁극기 궁극기 궁극기. 나이스. 누굴 봐야 돼, 누굴 봐야 돼. 커비 둘러. 도망가 도망가. 튀어. 나이스. 오케이. 자포 호빵 깔고 도망가. 야, 어? 나이스 밑에. 아나 받을게요 여러분들. 아나 포커싱. 아나 어떻게. 깜빡이는 잘 켜봐. 아나 포커싱. 호빵 깔면 아나 포커싱. 아, 호빵 필요 없지. 군단이 대결에서 호빵이 어딨어. 나이스. 아나 포커싱. 와, 너무 좋아요.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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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 직접 맞추고. 나이스. 포커싱에 모이라 포커싱. 팀원분들 나이스 나이스. 혹시 마스크 쓰고 방송하시나요? 팔이 쭉쭉해. 팀원분들 혹시 저 마이크 들리시나요? 안 들어오신 거 같아요. 뭐 좀 와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이라 꼴록꼴록 먹어주고 미스터 엉덩이 같이 껴주는 거 너무 좋고. 나이 방벽 깨는 중. 이거 2층 가지 말고 팀원분들 1층에서 갈까요? 아니야, 2층 가도 돼. 아니야, 조금 너무 좁은데? 아니, 미스터 엉덩이 보고 있어야 돼. 너가 앞으로 나가면 안 돼. 나이스 라이커. 백하타. 방 끝나겠네. 좋았어. 다리안 포커싱, 다리안 포커싱. 나이스. 솔직히 이 판은 브로핑이 필요하다. 목소리 나무늘보 비슷하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헤드셋은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오르빗 S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랜드마스터 가실 수 있어요, 팀원분들? 이렇게 파패드를 누르면서 가볼게요. 압박합니다. 돌진 한번 쓸게요. 주방 있나요? 돌진! 화강, 화강, 화강! 화강! 네, 미끼! 미끼 던졌어! 나머지 정리해봐요! 버티는 중! 나이스 보이라님! 왜 이 한타를 이겼느냐? 라인하르트가 돌진으로 어그로 끌어서 본대에서 3대5 한타를 만들어줬죠, 제가? 우리 팀이 잘해. 왜 이렇게 팀운이 좋은지 알아? 왜? 오르빗 S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하이퍼엑스의 기운이 흘러서. 피었다. 나이스! 좀 피플! 아, 까비! 리스폰 맞춰야 돼! 뒤로 빼자! 우리 리스폰! 야! 다 잡아! 나이스! 뭐야! 야, 뭐야! 오, 와, 뭐야! 나이스! 좋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팀은 지금 7대6으로 싸우고 있어요. 네! 상대 라인 망치 있어요! 상대 라인 망치 있어! 오케이, 내가 막는다. 보여줄게. 조심해요! 망치 있어요! 어떻게 신경 써? 내가 막아! 이게 바로 오더진! 돌진! 돌진! 아무도 못할 것 같아! 아, 나 까비! 까비! 돌진! 막아! 돌진했어요! 라인 포커싱! 나이스 할만해! 왼쪽 2층에 계단에 한줄 조심해! 나이스! 좋았다! 오케이! 오는 거 조심! 아니야! 오케이! 좋았다! 팀원분들! 제 마이크 들리세요? 호박님만 안 계신 건가? 안 들려? 대답 좀 해줘! 얘기가 들려요. 브리핑 좋았죠? 네, 재밌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재밌었다고? 재미를 위해서 브리핑한 게 아니야. 게임을 이기려고 브리핑했지. 리퍼 망령 없는 거 조심. 망치 눌러주고 화강 한번 싹 달려주면서 다 들어갔죠? 상대 불사 빠졌다. 왼쪽에 자리야 혼자 있는 거. 자리야 셀프 방벽 없어. 자리야 포커싱. 리퍼 조심하고. 나이스. 라인 보자. 라인 포커싱. 나이스. 그다음 뭐 봐야 될까? 리퍼. 그림자 밝게 한 거 뒤에.
나이스. 압박해 우리 라인 반피. 돌진. 아 역돌진 역돌진 역돌진. 망치 막았고 나이스. 파티 컷하고 궁극기 한번 시원하게 갑시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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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나이스 컷. 야 이거 라인 케일이 나이스. 절대 안 죽어. 나이스 케어 우리 하나. 아나님 내가 뽀뽀 해드릴까요? 아 그건 좀. 네. 깔끔. 아, 나이스. 그랜드마스터의 브리핑 어땠습니까 팀원분들? 그랜드마스터 같았나요 혹시? 아 네 충분히. 어 파치. 충분히? 파치 파치. 근데 플레이는 브론즈였어요? 아 봤나? 오 야 이거는 대박이었다. 어? 브론즈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 야야 이거 되냐? 안 되나? 돼. 돼? 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돕니다. 나 혼자? 나이스. 오 낙사 좋아요. 오더대로 하니까 이기죠? 첫 판타? 너무 돌긴 했어. 어, 저기 하나 보이지? 어. 저거 네 사냐 보냐? 침착하게 그래. 이거. 왜 보이네? 나이스. 바나나. 바나나. 안유. 해피. 왜 크지? 어? 내가 왜 잡고 있는지.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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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보라도 맥스 봐. 나이스 봐. 뒷배 이제. 뒷배. 이제 낚시 타러 가는 거야. 좀 트럭줘. 궁극기 궁극기 궁써 궁써 그냥 궁써 궁써. 3일 쳐버려. 3일 쳐버려. 3일 쳐버려. 백클이 끌 수 있겠어? 나이스 잡아. 나이스. 아 백클볼 끌어. 따 야 이제 나이스 잡았어. 오케이 낚시하러 가야지. 어! 야야 맞잖아 맞잖아. 어, 어 숨어 있다가 나와야지. 대놓고 낚시하면 안 되지. 물고기는 또 나왔어요. 또 끌리나? 또 끌리네. 너희가 어딘지 잊어버렸어? 브론즈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 나이스. 좋았어. 내가 원하는, 오케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였어. 오케이 좋아 좋아. 시프트 빠지면 디바 끌자. 오케이. 어, 저 빠졌다. 와. 하구만. 이러니까 브론즈구나. 상상 그 이상의 세계인데. 궁극기 써 궁극기 써 그냥. 써봐요. 모두 깼어. 나이스. 나이스 또 낙사시켰어. 끌어 끌어 하나 끌어 하나 딱 끌어. 아, 나이스. 옆으로 빠져. 해야 돼. 나이스. 해야 돼. 해야 돼. 물질 나버려.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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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을게요 팀원분들. 천천히 기반 포커싱 나이스. 그다음 송하나 거점 먹고. 오케이 여러분들 저 이거 좀 앞에서 싸워볼게요. 나 붙고 차거든요. 망치 망치 써 망치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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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와 나이스. 나이스. 과감한도 울진. 오! 아, 아 이거는 무모한 돌진. 뺏기요? 아, 미안. 야, 예절했어요 팀원들.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팀을 잘 만났어 계속. 아 무슨 소리야 잘하더라. 내가 잘해주잖아 오더를. 아니 근데 우리 팀원들이 잘하기도 했어. 아니 아니야 중요한 순간마다 아니, 우리의 호흡이 있었기 때문이야. 솔직히 너도 내 오더가 중요했는지 모르겠지. 그럼 내가 한 판 지켜볼까? 너가 이 헤드셋으로 한번 해볼래? 어 좋지. 나의 오더가 없으면은 승리할 수가 없을 거야. 포탑이 있으면 어 뇌절 봤어? 보세요 제 오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뇌절합니다 여러분들. 어 또 위험하죠? 뇌절 가기 전 조금 있으면? 5초 뒤에 죽을 것 같습니다. 오 4 4 우와 어떻게 잡았네? 신기해 어떻게 잡았어? 어? 지켜줬어 나이스. 이거 에임 좋아. 에임은 좋아. 아 내 캔이 꼈다. 어? 아 여기서 과연 자탄 판단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들리지 않아 사플? 어 되게 잘 들려. 너였는데. 어 나오죠? 오 자탄 잘 쏘죠? 아 누나도 차워줘. 예. 어 너무 더워. 이렇게 아파. 왼쪽에 포탑 있는데 지나쳤죠? 이미지도 골랐네. 사운드 플레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오르비스 S 헤드셋과 함께하고 있어서 사운드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잘하는데? 그럼. 어? 잡탄 찾죠? 잡탄 찾죠? 잡탄 찾죠? 오, 굉장히 잘 따라가 잡아주고. 오, 굿! 봤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혼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뚫을 수 있었느냐. 하이퍼 X. 하이퍼 X. 라우드 오르비스 헤드셋. 오르비스. 다시 한번 볼게요. 안 될 것 같아. 좀 판단 내주는 상황. 과연 안 된다고 판단했나요? 과연? 브론즈의 판단은? 안 돼 안 돼. 아 안 된다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뭔가 마음이 따로 놀죠? 그렇지만 해냅니다. 이걸 또 해냅니다. 죽었습니다.
오, 자탄 찼죠? 오, 자탄 화물에 깔끔하게. 뭐야, 3인분. 오, 이야. 호호. 오, 오. 오. 원래 게임은 역전이 재밌기 때문에 내가 좀 밀려줬어. 보여주도록 하지. 일부러 불리한 상황을 연출해서. 그럼. 역전을 도모함으로써. 그럼.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거. 그것이 중주의 듀얼이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나이스. 나이스. 다탄 있죠. 오른쪽 2층으로 저 같은 거 가겠습니다. 너 임마, 넌 죽었어 임마. 저 같은 거 오른쪽 2층을 가서 다탄자가 쏠 것 같습니다. 나 임마. 싸움의 길이 멀었죠? 자탄 같은 거 보고 사망하셨습니다. 과연? 오! 잘못 보고요? 발키리 보셨죠? 오! 팀원 들어오고 좋았고요. 너 임마 넌 끝났어 임마. 어? 에임 싸움 에임 싸움 자존심이죠? 임마 가야죠? 너는 임마 못 먹어도 뭐? 그럼! 그러다 이제 본인이 가죠? 오! 에임 싸움 에임 싸움! 오, 집중력 좋았어. 남은 시간 1초. 오케이, 땡. 나이스. 뭐야, 이겼네? 어떻게 이긴 거지? 왜 이겼겠어? 좋아, 좋아.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오르비스 헤드. 오, 뭐야, 판치까지. 좋아, 좋아. 이게 바로 하이퍼엑스 효과 아닙니까? 아주 좋아요. 아, 뒤에서 가서 붙은 거구나, 이거. 혼자 할 때 이런 그림 나옵니까? 하이퍼엑스. 그쵸? 승승, 패승승. 오, 일단 성격 좋고. 준세 준세. 골드를 가고 싶지만 좀. 그치만 너는 뭔가 브론즈가 어울려. 아 그래? 어쨌든 그래서 브론즈 친구와 그리고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오르빗 S와 함께 했는데요. 헤드셋 착용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줘. 확실한 거는 내가 저번에 얘 썼나? 응. 이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난 모르겠어. 소리의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다. 그냥 좀 더 풍성하게 들리긴 해. 근데 막 헤드셋에 있어서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체감이 애초에 없다. 그래서 브론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순간 여러분들도 그랜드 마스터에 이거를... 당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있지. 헤드셋이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쓰면 답답하고 아픈 건데 그건 없지 않아? 착용감은 되게 편하지. 그건 좋아. 무겁지 않다 했잖아. 원래 목 좀 아프고 하잖아. 그런 것도 가볍고 뭐. 착용감이 일단 되게 편해요. 저도 맨날 헤드셋 끼고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귀도 별로 안 아프고 쿠셔닝이 잘 돼 있어서. 사운드적인 측면은 친구가 브론즈여서 느끼지는 못했지만 저는 풍성하다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풍성한 사운드와 그렇지 못한 머리. 풍성한 사운드와 그러지 못한 머리, 풍성한 사운드와 그러지 못한 점수. 하이퍼엑스 프로그램을 쓰면은 본인에 맞게 맞춤 교정을 해서 사운드 플레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일한다고 합니다. 추석맞이 세일. 뭐가 웃겨서 그래. 왜 웃겨지 마. 뭐 봤어? 프로그램에 있는 게 미래 너 머리냐고. 그래서 있을 때 즐겨야죠. 머리카락도 있을 때 즐겨야 되듯이 하이퍼엑스도 세일할 때 즐겨야 됩니다. 최대 50% 추석맞이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벤트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썼던 제품이 클라우드 오르비 S 헤드셋. 원래 399,000원짜리 헤드셋인데 299,000원. 키보드랑 마우스도 다 세일하네요.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는 퍼스파이어 다트, 키보드는 얼로이 오리진스 코어, 그리고 평소에 쓰는 헤드셋은 클라우드 플라이트입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준규와 그리고 하이퍼엑스와 함께하는 컨텐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로바.